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소통 홍보 담당관 김남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앞 거리광장 조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비대면으로 엄태준 이천시장님께서 회견문을 발표하시고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준 이천시장님께서 회견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장 엄태준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차 없는 거리광장 조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거리광장 조성 추진 경위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천 시청과 중립택지지구를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 상권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축제 개최가 가능한 거리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천 시청 앞 광장은 2008년 청사 이전과 함께 조성되었지만 파편화된 녹지와 복잡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포장, 그리고 공간 주제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광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천시가 다양하고 많은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는 있지만 지역 상권과 분리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축제 때가 되면 지역 상인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시청 광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 주체 개최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인구 30만 이천시의 초석이 될 중립택지지구와 이천시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위치한 행정타운을 함께 연계하면 중립택지지구 밖으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의회에서 이천 아트홀 방향으로 차량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 개최할 때면 시청 앞에 도로를 막고 이천시청 광장과 그 앞에 있는 35m 도로 그리고 이천 세무서 앞에 있는 시유지까지 활용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곳에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파편화된 녹지와 활용이 안 되는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집회나 문화 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거리 광장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천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중립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기 전에 약 35m의 대로로 인해서 동선과 녹지 축이 단절된 신도시와 이천시청을 연결하고 각종 축제 개최가 가능한 거리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천시청 앞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에 대한 기본 구상은 이미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본 예산에서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했고, 2020년 1월 달에 이천시민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컨셉 아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1월에 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이천 중립택지지구 내 녹지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 도로별 퇴마길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숲, 그리고 가로수 띠녹지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지는 녹지 광장,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로이 쉴수 있는 감각적인 휴식 공간, 그리고 예술과 공연이 함께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존 시청사 적용 공간을 이천 시민 모두의 광장이라는 컨셉 아래서 계절별로 광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할수 있도록 녹지를 확충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천 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자유로운 녹색 환경 속에서 문화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시청사 광장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품 도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구상하고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 설계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차 없는 거리광장 조성에 관한 예산까지 확보함에 따라서 이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천시 그리고 이천시민을 위한 모두의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채팅을 통해 실시간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일보 김정호 기자님 질문 사항입니다. 거리광장 조성과 관련한 이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갈등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사실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회라고 하는 공조직이 어떻게든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천시의회라고 하는 공조직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토론 과정에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 표결에 의해서 이천시의회라고 하는 공조직의 의사가 공적인 의사결정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전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개진했던 의원님들도 그러한 하나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거의 모든 그런 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천시의회에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그러한 공적인 의사결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이천시에 그것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천시 행정부로서는 그럼 이천시의회의 공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와 다른 그 개인 시의원님의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난다면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러한 공적인 의사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신데요. 이천뉴스 박종석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있는 엄태준의 시정일기를 보면은 정치인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해 서술한 적이 있으시던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정치의 중요한 목적들, 기능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즉 사회가 있는 곳에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통해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해서 그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과 해석, 견해를 시민사회에 던질 때는 분명하게 사실관계와 자신의 견해를 분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참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그 경험과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사실과 경험을 함께 섞어서 시민사회에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은 시민사회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해석과 견해를 보태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까지가 사실이고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의견이고 견해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릇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걱정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해석한 기자 질문입니다. 이천 시청과 중리 택지 지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육교를 건축한다면 자유롭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로 걸을 수 있는 육교를 건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배석환 기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우리 그 일단 시청 내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면 시민사회에 또 의견도 여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내용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인일보 서인범 기자님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이천시청광장이 중립택지지구와 연결돼 거리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자기 축제나 쌀 축제 등이 이곳에서 진행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리광장 조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축제 공간과 그 기존 상권의 그 분리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오히려 축제 때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거리 축제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장이 조성이 되면 이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축제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도자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천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가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미 도자기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범태준 이천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오늘 이천시 시청 앞 거리광장 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지난해부터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 행정부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시의회와 사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시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어제 우리 그 이천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어제 725명이 검사를 받아서 720명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다만 5명은 날씨가 추워서 그 시약이 너무 얼어서 결과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의 그 공직자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이 특정한 확진자와 접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 거듭 이렇게 불편하고 걱정을 끼쳐들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시민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편안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